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장군의 소리에서는 심동보 해군 예비역 준장님을 모셨습니다. 심제동님은 심동보 자유애국 TV 운영자이시기도 합니다. 심제동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아, 예. 그런데 예. 저는 심동보 자유애국 TV라는 유튜브 방송을 작년 4월 20일 그러니까 4.27 남북 정상회담 예. 전에 5일 전에 제가 급하게 좀 개설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좀 사기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전 경고 차원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예. 뭐 그 첫 방송 제목이 정신 차려.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제가 심동보 자유TV를 통해서 그 예상하고 그 예측한 그대로 그냥 전개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속은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아직 구독자가 만 명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거의 다 돼가는 상태인데 하여튼 그 장군의 소리가 한 달 반 정도 됐죠.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그런데 예. 불구하고 벌써 3만 명의 그 구독자가 넘어갔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그 현상입니다. 사실. 감사드리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심동보 자유애국 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제동님과 함께 나눌 얘기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번에 북한이 두 번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리고 이번에 연평도에 또 45년 만에 등대를 또 점등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 해군 제독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고요. 또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제동님 본격적인 대담 나누기 전에 네, 네, 네.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예, 예. 이현주 의원께서 우리 군에 순서를 하셨습니다. 아, 이현주 의원에 제가 저 직접 한번 만나가지고 아, 예. 그 강의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딱 부러지더군요. 뭐죠? 아, 저도 팬입니다. 예. 예, 아, 예, 예. 한번 좀 겸허한 마음으로 예, 반성하는 예. 마음으로 예, 동영상 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자, 보시겠습니다. 45년간 군이 반대했던 연평도 등대를 켠다고 합니다. 이 등대를 왜 점등을 안 하고 있었냐 하면요. 연평도 등대가 북한 간첩의 해상 침투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재점등 요구가 있었지만 군이 뭐라고 했냐. 북한 해안포에 타격 원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군이 정신이 살아 있었죠. 그러나 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지금하고 달리 또 군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받아줬어요. 어쨌든 군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 군은 우리나라 군은 완전히 똥별이 돼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군인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류 삼류들이거나 아니면 용기가 하나도 없는 바보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왜 이런 거 반대 못합니까? 도대체. 그리고요. 평화수욕 때문에 한답니다. 평화수욕. 여기 이벤트도 벌인다네요. 네,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네, 9.19 군사합의에서 평화수욕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라고 해서 뭐 이런 거를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미쳤습니까? 진짜로. 지금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사일. 뭐 발사체 논란 분분하지만 미사일이나 발사체나 다 똑같은 얘기고 결국 우리를 겨냥한 군사적 공격 도발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이렇게 우리한테 공격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발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남북 군사 합의 지금 폐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를 폐기시키기는커녕 거기에 따라서 평화수역을 조성한다 이러면서 연평도 등대 켜고 이벤트까지 한다? 잘 보셨습니까? 아, 이거 딱 부러지는 거군요. 아. 진짜 좀 그 예비역이지만은 예. 좀 반성할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역에 있는 예. 장성들 비롯해가지고 또 국가 안보, 예. 수뇌부 뭐 솔직히 뭐 대통령까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한 1분 30초짜리 동영상인데 예, 예, 예. 저희가 다루려는 주제 두 가지를 다 커버를 했어요. 예, 그러시네. 예, 그렇지만 예, 예. 우리가 좀 차근차근 하나씩 예, 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우선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5월 4일 날 오전에 발사를 해서 저희가 그 다음 날 예. 대수장에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예, 예. 그런데 또 5월 9일 날 또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5일 예, 예. 후에. 예.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아니 그런 게 이게 5월 4일 날 처음 발사했을 때 예. 어떤 발표가 미사일을 정부, 여당, 국방부 어디에도 미사일 말이 안 나와요. 처음에 이제 하참에서 네. 발표했을 때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뭐 40분도 안 돼가지고 번복했다고 그래요. 예. 단거리 발사체다. 예. 이러다가 뭐 또 뭐
신행 방사포라는 또 얘기가 나왔다고요. 아, 그건 방사포랑 같이 이제 섞어서. 예, 그렇죠. 그걸 칵테일 런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예. 북한이 저 조선 뭐 중앙통신인가요? 예, 그렇죠. 그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이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사진 그 증명.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사진 한 20장까지. 예.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그냥 그 탄도미사일로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마지못해 가지고 어 그거다. 이거 이제 북한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신형 전술 유도무기다. 예.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전술 유도무기가 북한식 표현이 우리나라 치면 유도탄 아니에요. 그렇죠. 유도탄인데 이걸 옮긴 건 미사일인데 미사일이고요. 왜 미사일에 그렇게 그 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안 쓰려 하냐면 이게 완전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이라는 자체가 그냥 핵 미사일이잖아요. 핵 미사일. 핵을 탄두만 바꿔 끼면 그러니까 예, 핵 예.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예, 비핵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란을 떨었는데 그게 그냥 사기처럼 사기극이 드러나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소위 거짓 평화, 위장 평화 쇼, 그다음 비핵화 쇼, 사기 쇼에 국민들 갖다 1년 내내 보물을 잡은 거예요. 그게 드러나니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표현을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5일 만에 또 발사해 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5월 4일은 동해에서 쏘고 그 호도반도에서 예. 그다음에 신오리에서 신오리 예. 서부 쪽에서 쏘았는데 이게 예. 동창리 그 미사일 발사장에서 그 가깝더구먼요. 거기 예. 거기 쏘았는데 이게 이제 이렇다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 미사일을 인정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렇죠. 처음으로 인정했다니까 사거리가 400km 이상 나갔기 때문에 예. 도저히 미사일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 탄도미사일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히 뭐 분석 중이라 이런 얘기 쭉 나왔는데 자꾸 그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게 너무 역력하게 보여요. 그렇게 아주 비굴한 거죠. 그런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미사일로 인정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미사일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인식의 문제가 있는데 유엔 안보리 계리 위반 소지는 있다.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위반이죠. 그런데 네. 문제는 더 현실이지 문제가 있는 게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정의를 해버렸어요.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왜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냐 이거야. 그럼 그걸 이제 군사 합의가 그러니까, 위반이라는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북 군사 합의를 네. 작년 9월 19일 평양에서 네.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전쟁 첫 시작이 어떻게 되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이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이런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체결하는 이렇게 가장 근본 목적이 서술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럼 뭐 5월 4일, 5월 9일 날 쏘았는데 이게 남북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합의한 그 구역 내에서 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저 위반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남북 군사비는 한반도라고 딱 써 있다니까. 한반도는 그 북과 남을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호도반도든 신오리든 다 한반도잖아요. 거기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그렇죠. 일부 위반이잖아.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요. 이건 일상적인 군사 훈련이에요. 일상적인 참 그 참 제가 좀 예, 좀 저 흥분하려고 그러는데 일상적인 아니죠. 예, 특별한 그 도발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군사 합의에서 근본 목적이라니까. 그 다음에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맞습니다. 자, 지상, 한반도의 지상, 해상, 공중. 그럼 뭐 호도반도든 신오리든 모든 공간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적당히 안 대통령께서는 우리한테는 안 썼으니까 뭐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 아닐까요? 아니 그 자체가 아니고 어디로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인식에 네.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다는 게 아주 심각한 아,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게 모든 왜냐면 이게 왜 인식이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이런 인식 바탕에서 대북 정책이 예. 어떤 좀 잘못된 건 유턴해서라도 수정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운전자인데 이게 유턴을 아직 안 배우셨나 봐요. 그냥 직진만 하는. 예. 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예. 길을 잘못 뜨면 그렇죠. 유턴하지 않습니까? 유턴도 하고 유턴해서라도 후진도 길을 하고. 바로 찾아가야 예.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요. 유턴 아니, 아직 초보 운전이라.
초보자입니다. 그리고 참 국방일보에 뭐 또 아니 근데 뭐, 아침에 좀, 제가 예, 집에 예. 국방일보가 오는데 오늘 그 국방일보를 보니까 예. 일면에 그 저 북한 미사일 도발이 없어요. 그 이게 이 굉장히 국방일보에서는 제일 이게 그 큰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간지에 전부 일면에 예. 뭐 중앙지 뭐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중앙일보든 말이죠. 모든 신문에 일면에 이게 나왔다니까요. 그렇겠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예. 그런데 국방일보는 맹식이 국방일보에 일면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면에 합참 북 불상의 발사체 발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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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야 내가 이거 보고 말이죠. 저도 저 반평생 군에 있었지만은 정말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게 국방부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적나라하게 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일반 일상 일간지보다 못하다니까요. 국방일보가. 이야. 그치? 그리고 아직도 여기도 미사일은 말이 없어. 북상의 발사체 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님의 또 뛰어난 능력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 장명하는 데 선수예요. 지난번 키졸브 UFG 그 훈련을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 예. 동맹훈련으로. 동맹. 이번엔 또 미사일을 발사체로 또 바꾸네요. 그 1, 2차 연평해전. 예, 예, 예. 그 한번 1차 연평해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아, 1차 연평해전이 1999년 저 6월 15일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때는 먼저 못 쏘게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쏘아가지고 이게 그 일을 크게 벌리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밀어내긴 했어. 네. 며칠 동안 계속 북한 경비정이 NLL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연평등 밑으로. 그래가지고 막 이 고속정이 그냥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밀어내기. 야, 밀어내기 해가지고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다음날 내려오고 이래 하다가 북한에서 먼저 쏘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해군이 한마디로 작살을 내버렸어요. 네. 1차 연병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친 사람도 없고 네. 우리 배에 함정의 파손도 없었어요. 뭐 갱미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박치기 하고. 그런데 네. 북한은 의뢰정이 한 척 침몰했죠. 침몰했죠. 네. 그다음에 420톤 갱비정 한 척이 대파가 돼가지고 올라갔다고. 3년 후에 2002년 6월 29일 날 제2의 연병이 발생했잖아요. 네. 이게 그때 반파대가 올라간 네? 네. 6845정이에요. 68. 네. 그게 내려왔어요. 아주 작심을 하고 해가지고 기습으로 해가지고 참수리 357 고속정에 항교부터 그냥 수백 발을 그냥 순식간에 쏴라버려. 그래서 참수리 357 그 침몰됐어요. 초장에 윤영아 그 당시 대위가 그렇죠. 근데 소령이 전자 추설을 해가지고 바로 척사해버렸어요. 굉장히. 그 다음에 6명이 전사를 하고 나머지 19명이 그 중상에 부상을 입었는데 예. 완전히 처참하게 우리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 말씀을 지금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연평해전 때 예, 예. 국방부 장관이 누구셨냐면 조성태 장관이셨는데 예, 예. 5월 달에 취임을 하셨어요. 예, 예. 취임을 해서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햇볕 정책을 얘기하면서 평화를 얘기하는데 조성태 장관께서 보니까 위기를 느끼신 거죠. 그래서 예, 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비태세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 예.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답니다. 아하. 그리고 승인을 받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육해공군한테 다 지침을 줬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2차에는 그런 지침이 없으니까 패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 것은 지금 정치인들이 평화를 얘기할 때 우리 군인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군은 말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예.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그 상태를 대비해서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야지 당연하죠. 군인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하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국방일보에 난 미사일 발사. 이거 두 번째 발사죠. 그렇죠. 국방부는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제2 연평해전 때 근데 군 내에서도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어요. 해군이 왜 저렇게 당했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합참의장 지휘서신 1호를 여단장급 이상 그 전부대에 그 냈어요. 근데 교훈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군이 적당히 통수권자가 어떤 지침이 있던 간에 일단 자위권 있잖아요. 자위권은 최소한 행사해야 된다. 그거는 왜냐면 현장 지휘관은 자기 부대에 대한 그 어떤 그럼요. 구라도
부대 방어 책임이 있다 이거야. 생존 자기 생존을 생존시키는 그러니까 가장 큰 임무죠. 그 교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굉장히 빼저리게 그 해야 돼. 그 정치권은 오만만 할 게 아니에요. 군이 자기 부대, 자기 부하는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2002년 2차 연평해전에서 패전을 하고 예, 예. 우리 장병들이 6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을 때 예, 예. 그 다음날 김대중 대통령이 또 일본에 가서 한일전 축구 본다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 이 군대가 국방을 제대로 책임을 못 지면 바로 그 모든 비난이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후에 예. 2002년도 이제 제2연평전이 일어났는데 2년 후에 제가 이제 예. 이게 준장으로 예. 진급을 해서 첫 보직이 이함대 전투전단장으로 갔어요. 예. 그 이함대 전투전단장이 이제 이함대 소속 모든 전투함에 제가 준비태식 유지부터 훈련 그다음에 유사시에 현장 지휘까지 책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휘관들 그 함장 전대장 다 모아가지고 딱 지시했어요. 절대 문제 당하면은 평택 입항할 생각하지 마라. 그때 사고 기지에서 나와서 이거 기습을 했거든. 적 기지까지 쳐들어가서 다 작살내고 내려와라. 그러면 내 입항시켜 준다. 그래. 근데 하여튼, 그리고 00년에 지상 내리고 해가지고 강하게 했어요. 근데 2004년도로 조용히 하더라고. 북한이. 우리 강하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수진 제독도 그러셨더라고요. 전쟁에 딱, 전투에 임하면 후퇴하면 내가 죽인다. 그러면 적하고 싸우다 죽을래? 내 칼에 죽을래? 진짜 한산도에 가보세요. 매일 처형했어요. 처형장이 내가 봤거든. 뭐 했, 아, 처형? 굉장히 군용. 곤장 때리고. 예. 곤장이 아니고 그냥 오. 교수형. 이거를 굉장히 군율에 대해서는요. 엄하게 했어요. 이수진 장군이. 그리고 정금 있잖아요. 검열.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지휘관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완벽한 정비 대시를 유지해가지고 심지어 나가서 백진백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그때 조선수군의 질이 전부 해안 쪽 지방 출신들이 왔는데 이게 좀 질이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전부 이렇게 훈련 수준을 통해가지고 수준을 높이려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군대에서 가장 큰 사기는요. 예.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부하에 대한 최대의 복지는 승리를 선물로 주는 것이다. 제 졸제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거 안 하고 요즘처럼 뭐 평일에도 외출을 시키고 뭐 핸드폰 뭐 사용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소위 그 군내의 포퓰리즘이 만연되면요. 전투력이 예.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주제 예. 연평도 등대 점등에 대해서 예, 예, 예. 해군 제독님이시니까 아니 근데 연평도 예. 그 등대는 그 한마디로 그 항로를 안내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항로를 안내하는 그 순수 목적으로 등대를 설치했는데 예. 1974년에 이거를 이제 소등을 해버렸어. 왜 죽었죠? 왜냐면 이게 우리 선박의 항로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그 기능보다 더 북한의 침투 도발. 도발 이 안내 그게 이용당할 수 있다. 왜냐면 그게 굉장히 긴장이 높아가지고. 그렇죠. 74년도, 73년도가 예. 한창 이제 남북 간에. 그렇죠. 예. 그 침투 도발에 이게 저 안내 이게 역이용당한다. 그래서 이제 예. 군에서 주장해가지고 이거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주 잘못된 게 지금 북한의 침투 도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뭐 저 평화의 봄이 왔느니 아니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게 저 청와대 그 저 페이스북에 예. 도발 하루 전날 올린 글이 있어요. 예, 뭐라고 소개 좀 해주시죠. 청와대 평화 일상이 되다 제목이래요. 북한 도발 2시간 전에 예.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 청와대 평화 일상이 됐대. 이 평화입니까 지금? 아니 북한이 지금 탄도 유도탄 미사일을 쏘고 말해 방사법 쏘고 야단법석을 하는데 그것도 김정은 직접 주도해. 이게 평화가 일상이 된 겁니까? 이게 북한 침투 도발 가능성이 다 없어진 것처럼 그럼 전제를 하지 않으면 연평도 그 저 등대를 다시 점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민들은 그 등대 없어도 잘 찾아가요. 그 등대의 기능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 그렇죠. 거기가 야간 조업이 야간 조업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야간에 그 연평도 입항할 이유가 없어요. 선박도 없고요. 그렇죠. 아, 예. 그게 왜 등대를 켰냐 이거야. 그거는 야간에 북한이 야간 작전을 좀 취약하잖아요. 근데 등대에 있으면 굉장히 도발 그 저 타격 예? 목표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뭐 국방부에서는 그 등대를 뭐 남쪽으로만 뭐 비춘다 이렇게 또 3개월 전에 예. 1월 30일에 한강하고
남북한을 공동 수로 조사했잖아요. 수로 조사했어요. 1월 30일날 그 해도를 그 긴 해도를 북한에 넘겨줬어요. 북한군에. 아시죠? 예. 근데 그 한강하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북한이 수중침투, 수상침투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게 예. 아마 수백 개 될 거예요. 근데 북한이 제일 한 게 그 밑에 해저 지형 있잖아요. 예. 수심이 어떻게 되고 이게 그래서 조류가 어떻게 흐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 근데 그거를 정밀해도를 넘겨줬다니까. 이것도 마지막 안내장이야. 야, 정신 빠졌어요. 이거는 뭐 국가 기밀 누설죄에 해당. 아 이거 나중에 않을까요? 이거 다 이거 물어야 돼. 책임 물어야 돼. 예. 한마디로 여적행위야. 여적행위.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연평도 등대 그 정도로 하시고 이제 대북 식량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서 4일날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 문제를 꺼내신 거예요. 아니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 식량 지원하자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네. 저는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거의 사실은. 그리고 미국의 공식 발표에는 식량 지원 이야기 안 나와요. 근데 FFVD 이것을 위해서 한미 정상 간에 긴밀한 논의를 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뭐라고 하냐 또 얘기를 하니까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 뜻은 백악관이 지금 이거 화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볼턴 안보 보좌관하로부터 5월 4일날 첫 미사일 발사하고 네. 보고를 받고요. 그렇게 놓았잖아요. 김정은이가 나를 완전히 연맹이는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화를 냈대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몇 개씩 그 트위터를 올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감정을 그대로 트위터에다 실으면은 그게 또 크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모들 극구 만류 그래서 만류했군요. 그래서 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린 것이 김정은이가 나하고 약속을 깨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순화된 표현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의 감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강조한 게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잖아. 네, 그걸 굉장히 성과를 내세웠는데 이번에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 트럼프 대통령이 큰소리 친 게 그렇잖아요. 미사일 쏴 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적인 성과가 이번에 완전히 흐물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는지. 그런데 그렇게 동맹국 대통령의 이걸 속을 뒤집어 놓고 넣었는데 예. 식량 지원을 하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미국에서 그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완전 정신 빠진 걸로 보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예. 그러니까 개입 안겠다 이 말은 지켜보겠다. 진짜 식량 지원 할 건가?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착각한다인가? 항상 유리하게. 그 제가 1995년도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예, 예. 그때 제가 이제 중령 시절이었고 예.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상황실에 상황 반장을 했어요. 지금 국정상황실의 전신입니다. 1995년? 95년. 예, 김영삼 예. 대통령 시절인데 예,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순수한 동포애로 우리 쌀이 부족하다면 외국에서 사서라도 북한을 지원하라 하고 대북 쌀 지원.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북경인가 어디서 회담을 하고 이제 쌀을 지원해주러 배가 떠났죠. 그게 C-APEX호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쌀을 지원해주고 돌아오면서 이제 연락이 온 게 북한에서 인공기를 개항하게 했다는 거죠. 태극기를 내리고. 아 맞아 맞아. 그때 그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날 제가 이제 야간 근무를 쓰고 있는데 예. 이미 돌진호라고 두 번째 배가 쌀을 싣고 청진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 예, 예. 그게 들어가서 또 인공기 개항하고 주면 난리가 나잖아요. 예. 외교안보 수석부터 이거 빨리 회영시키라는 겁니다. 아하. 제가 뭐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다 연락을 해서 이미 7시, 8시가 됐어요. 밤. 예. 정상 근무는 다 끝났고 예. 야간 당직자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육군은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공군에 예. 야, 비행기라도 띄워서 예. 주파수 알려줄 테니까 예. 빨리 연락해서 회항을 시켜라. 예, 예. 근데 결심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해군이 예. 해군이 연락을 했어요. 제 상승 공통망 예.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 밤 12시 좀 넘어서 회항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 회항을 했겠네. 그래서 돌진호가 회항을 했죠. 예.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예. 그래 가지고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쌀 주고 뺨 맞았다. 그럼 그런데 요번에 말입니다. 요번에 만일 쌀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뺨 맞고 쌀 줬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예요? 조공이죠. 뺨 맞았으니까 무서우니까. 예. 근데 더 뺨 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북한의 핵 인질 볼모가 된 거죠.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공갈 치는 대로 그냥 우리는 계속 하는 게 그 노예잖아요. 핵 노예. 예. 핵 인질이 돼버린 거야. 지금 문재인 정부 자체가.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누구죠? 김연철 뭐 논란 끝에 통일부 장관 된 예, 예. 사람 있잖아요. 예. 응? 그 양만 그렇더구먼.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대북 지원, 이거 쌀, 식량 지원하게 돼. 아, 이게 무슨 각계 의견 수렴 대사입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지. 인기 투표. 상식이 안 되잖아. 근데 무슨, 아, 여론 여론 조사해가지고 대북 지원하나? 아니, 말도 그, 안 되는 얘기죠. 이스칸데르 미사일 한 발이 네. 47억, 뭐 50억 잡고요. 그 돈이면 국민들, 북한 주민들 충분히 먹일 수 있죠. 아니, 뭐, 1년, 아니, 1년 아니고 몇 년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돈을 미사일을 엉뚱한 데서 바다에서 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민들을 굶주려가지고 유엔에 가서 뭐 식량 지원 요청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또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동안 이게 정신 빠진 거죠. 이 국가의 리소스는 이게 자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쓰느냐가 바로 국가 경영인데 예. 북한은 자기 주민들을 먹이지 않고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김정은이가 져야죠. 왜 우리 정부가 질라고? 아, 그런 거 당연한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의 화가 잔뜩 나 있고요. 네. 지금 우리도 이 청년들 일자리도 없고 너무 화가 나는데 오지랖 넓게 왜 거기까지 돈을 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게 문제가 복잡하면요.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딱 근원을 단순해서 봐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딱 봤을 때는 이게 그동안 한 이 위장평화. 예. 이게 비핵화 사기쇼가 명확해졌다. 이게 일단 지난 2월 28일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거기서 이제 확인이 드러나 버렸어요. 북한이 쏘겠다는 게. 근데 그걸 2월 28일 지나고 지금 거의 세 달이 다 돼가는데 뭐 계속 그걸 믿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이 판국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제가 작년 4.27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휴전선이나 또는 NLL 쪽에 총성 한방 포성 한방 뿔리는 순간에 이거 완전 물고품 된다. 굉장히 위험한 합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돌이킬 수 없는 합의를 해버렸는데 나중에 후회할 거다. 네? 벌써 근데, 후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포성이 아니고 총성이 아니라 미사일을 쏴버렸는데 이거는 완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부가 모든 북한 김정은하고 합의한 이걸 전부 다 무효시키게 돼요. 원인 무효죠. 원인 무효고 예, 예. 그다음에 특히 남북 군사 합의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원천 무효라니까. 이거 폐기 바로 폐기해버렸대. 왜냐하면 이게 합의서라는 거는 상대방이 위반하잖아요. 내가 위반하다 상대방이 그렇죠.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끝이야. 끝이죠. 그런데 예. 이거는 명확하게 위반해버렸던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적대행위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위반해. 예. 남북 군사 합의서 딱 서문에 딱 그래 놓아있다 이거야. 적대행위를 명확하게 했는데 이거를 왜 폐기를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완전히 그저 남북 군사 합의서는 이거는 완전 원천 무효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 때문에 그 5월 4일날 미사일 발사하는 것도 우리가 탐지를 못한 거예요. 왜? 정찰 벽을 못 하니까. 사실 그 호두반도군 항상 이렇게 보는 그 거기서 미사일 발사다 포상이 걸리면 많이 하는 데인데 그걸 정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전날 그 군수뇌부시로 바뀐 수뇌부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군사합의 이행 철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전날 다 그게 차량 이동했거든. 당연히 전날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며칠 전부터. 전개에 있었죠. 그런데 예. 전혀 우리 대한민국 국방 방침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지난번 신원식 장군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거기를 갔기 때문에 예, 예.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당연하죠. 미군들은 그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 준 거죠. 우리한테 공유를 안 하는 거죠. 안 한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크죠, 크죠. 예. 그 미군은 한국군하고 정보 공유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 정보를 미국에서 안 주는 것 같고. 이게 큰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정말 그 껍데기가 좀 남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핵심 정보를 공유를 안 한다는 건 상대방의 신뢰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신뢰가 지금 바닥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대북 식량 지원이 저희들이 뭐 예비역 장성들이라고 보수적이고 아주 냉전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원을 해줘봐야
결국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해주는 거고 그나마 이제 굴러가던 장마당을 완전히 이 스톱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고. 아,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거는요. 아, 예. 식량지원 정 하고 싶으면 해. 네. 한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조건이 있어야죠. 식량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 아동들한테 영유아 이쪽으로 제대로 가는지 우리 확인하겠다. 아, 그거는 그 문제는 국제 식량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유엔에서 들어가서 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니까 그 부분은 믿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는다. 그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거는 요구로 해야죠. 예. 예. 그게 뭐 당연한 수순인데 그런 거 없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그게 공산주의자들한테 늘 지는 이유거든요. 예. 협상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 뭐 추가적인 말씀? 아, 예, 예. 하여튼 그 저 결론적으로 예.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유핵을 지금 쏘았는데 이건 아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김정은한테 완전히 쏘가서 1년 내내 평화 노래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문재인 정부가 온전하려면은 이거 인정하고 원점에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요 큰 낭패를 본다 이거야. 그런데 왜냐면은 제가요 이 북한이 반드시 도발할 것이라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데 했잖아요. 그런데 더 한다니까요. 지금 이 미사일 쏜 거 가지고 아 이제 그만 쏘겠지 다른 도발은 안 하겠지 안해야게 대처하면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의 3대 악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페리클레스가 옛날에 기원전에 아테네 그 유명한 정치가인데 안보의 3대 악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안보의 3대 무지. 무지. 모른다 이거야 상 저기에 대해서. 김정은에도 저렇게 저런 놈을 갖다 나는 보이는데 지금 정부를 잘 못 보는 것 같아. 무지하다 이거야. 그다음에 나태하다 나태. 깨어나다 적당히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약하다, 나약. 정신력이 그걸 극복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걱정스럽습니다. 예, 예. 사실은 제가. 아유, 참, 오늘, 모처럼 나와주셔서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군의 소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이제 구독자 수가 3만이 넘었습니다. 아직 뭐 갈 길은 멉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도움을 주신 우리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시는 황장수 선생님, 정규재 주필님, 고성국님, 그리고 신혜식님, 그리고 엄마 방송, 그리고 신인균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 조갑재 선생님 마찬가지요. 그리고 장군의 소리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심재동님 그리고 신동보 자유애국TV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님 앞으로도 네. 종종 나와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드리면서 인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